이번 에피소드는 Node.js 중급 과정입니다. 중급 과정이니까 초급 과정은 아니에요. 초급 4년차에 보면은 이렇게 npm도 있고 Node.js도 있고 그리고 ES6 그죠? 또 우리 공부했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배우는 OOP와 FRP 기초 동영상이 58개가 올라가 있죠. 이런 것들 마찬가지 웹팩하고 또 초급 과정입니다. 여기 있는 수업들을 다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혹시 안 보셨으면 이걸 먼저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타입스크립트도 여기 있을 거예요. 타입스크립트가 어디쯤 있나요? 대충 여기 있군요. 초급 4년차의 타입스크립트. 이것도 동영상이 41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이걸 보시고 그런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업은 중급 2년차 혹은 중급 3년차 정도에 맞는 매칭되는 수업입니다. 노드.j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급 과정에서 기초적인 지식들을 다 보셨다고 보고 그런 다음에 이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건 크롬의 V8 자바스크립트 엔진 여기에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여기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기계 언어,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이 V8 엔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모든 언어는 다 이렇게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죠. 이거 자체는 C 언어 C++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되고 있는 말이 이벤트 드리븐 난 블락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ES6라든가 이때 충분히 이미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이에요. 여기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들어가고 이벤트 루프가 뱅글뱅글 도는고 있죠. 그래서 특정한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관련되어 있는 콜백을 불러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블락킹과 난블락킹의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뭐 이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이거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꼭 봐야 될 게 타입스크립트하고 어디 있나요? 타입스크립트 초급 4년차 과목 이거하고 그리고 이거 요 두 개는 꼭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좋죠. 요것도 기초. 그리고 이제 npm도 마찬가지. npm도 설명을 여기서 드리고 있죠. npm 여기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로서 우리가 필요라는 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미 만들어 둔 것을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쓸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버전이 10.1.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피소드가 대략 몇 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30-40개 정도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분량으로 Node.js의 중급 과정들 앞으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